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받는데 그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면 다 비난받아야 됩니까? 수사 대상자는 자기 일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런 설법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오늘 주제와 지금 오늘 주제와는 전혀 관관없는 부분이네요. 다음에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원까지 민주당을 위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수사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형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미디어 오늘. 오늘 김오수 총장이 네. 자신의 집을 걸고 검수 한방 막아내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에 대한 입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는 법임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검찰총장이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을 건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이라면 그와 같은 국가 국민을 위한 오로지 그 국가 국민을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은 향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상황에 맞춰서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도 맡고 계셔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일부 의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오늘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론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법사위 간사에다가 인수위원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법사위 간사 자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시각으로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주말부터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 법사위 내부에서도 그러면 그 소송공사장의 호언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호언에 대해서 수사는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고 그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을 수사과 검증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수사기관의 자기들의 책임이지 그것이 국민이 그 수사 대상자가 그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받는데 그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면 다 비난받아야 됩니까? 수사 대상자는 자기 일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런 설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오늘 주제 지금 오늘 주제와는 전혀 관관없는 부분이네요. 다음에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원까지 민주당을 위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수사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형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대장동 수사는 당연히 대장동의 실체를 밝혀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그 수사권까지 결국은 배제하면서까지 온몸으로 막은 것이 바로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중잣대를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이 사건의 그 검수 완박에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사위 간사로서 10시 반 마지막 그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부분하고 그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것은 검찰로 하여금 직접적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라 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받듯이 권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오는 이런 아주 그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당선자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10시 반에 지금 약속을 해놔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어떤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